과요 뉴스가 저희가 2만 2천 명한테 매일같이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방향을 좀 바꿔서, 물론 그것도 하지만 앞으로는 동영상을 가지고, 3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, 그리고 또 우리 회원사들의 그러한 어떤 뭐 알릴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빠른 그러한 걸 하고, 그 다음에 뭘 개발한 사람한테도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바이오 TV로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오늘날 저희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조한규 고문님과 그 다음에 한문희 명예회장님, 김한주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